강원도 농산물 원종장 이전 예정 지역인 춘천시 사북면 고탄리와 고성리 지역 주민들이 이전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전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내 농작물 우량종자 생산과 공급, 곤충 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강원도 농산물 원종장. 2019년을 목표로 통합 이전 사업에 착수했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농산물 원종장 통합 이전 사업은 조상 대대로 살아온 삶의 터전을 빼앗고 생존권을 위협하는 일이라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곳 마을에 정부와 강원도, 춘천시 등이 지속 가능한 농촌 마을 만들기로 수십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놓고 대규모 원종장을 이전하려는 것은 농정 정책의 실패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계획 중인 고탄 고성리로 통합 이전하게 된다면 농민과 농업을 위한다는 농산물 원종장이 농지를 빼앗고 농민을 쫓아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춘천시 사북면 이장단 협의회도 원종장 이전 사업은 농민을 내쫓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재검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농지를 빼앗고 농민을 내쫓는 결과를 가져오는 강원도 농산물 원종장 고탄 고성리 통합 이전 계획을 즉각 백지화하고 전면 재검토하라. 또한 주민들은 이전 계획이 주민들과 협의 없이 진행됐다며 강원도에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법에 문제가 없다면은 한점 저기 숨김 없이 그대로 자를 제대로 하겠습니다. 강원도는 춘천과 평창 등에 분산돼 있는 현재 농산물 원종장을 정부의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가 지난달 6일 승인돼 본격적인 이전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농산물 원종장 통합 이전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가 해결책 모색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전영재입니다.